53만 화성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화성시 의회가 제12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오전 11시에 개회했습니다.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시의회는 7월 8일부터 18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23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계속 진행하며 24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하고 20일간의 회기를 폐회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 정례회는 화성시의회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법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모든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발굴 조사하여 강력한 시정조치. 이제 6대 의회 의원님들이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초심의 열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의회는 이번 123회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화성시정을 깊이 있게 심의 감사한다는 방침입니다.